이번에는 당식에서 greatest common factor, GCF, 우리나라 말로는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죠. GCF를 찾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가장 공통적인 약수, 공통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값 있잖아요. 동일한 논리가 당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숫자끼리, X는 X끼리, Y는 Y, Z는 Z끼리 가장 큰 공약수를 찾습니다. 숫자 24와 1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6이고,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은 X의 4성과 X의 제곱과 X의 3성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뭘까요? 그때는 4와 2와 3의 공약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X의 파워를 찾는 점이 됩니다. 그 왜 그런 거죠? 왜 그렇죠? 24 같은 경우는 최대 공약수와 4를 곱해서 24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럼 X의 3승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가장 작은 X제곱에다가 X를 곱해서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니까 X의 제곱과 X의 3성의 차이점은 X3성이 X제곱 곱하기 X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X3성의 최대 공약수는 약수 중에서 큰 값은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X3성의 가장 큰, 뭐 물론 약수는 자기 자신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요 녀석의 가장 큰 뭐예요? 약수는 X제곱이 되고, 얘의 약수들 중에 X3승의 약수들 중에 X도 있고 X제곱도 있고 X3승도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뺀다고 하면 X와 X제곱이 얘의 약수가 되는 겁니다. 보통 숫자 3의 약수는 1과 2가 아니죠. 그냥 1밖에 없잖아요. 2는 아니지만 이렇게 파워의 경우에는 약수가 달라진다는 거. 그 점에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6 곱하기 X 스퀘어 곱하기 y, 이 녀석이 이 세 개의 폴리노미얼의 가장 큰 약수가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4와 20과 16 사이의 가장 큰 약수는 4. 그리고 x2와 x와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약수는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건너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볼까요? 최대 가장 큰 약수는 5가 되고, 그리고 가장 작은 스퀘어는 x 스퀘어죠. 따라서 5x 스퀘어가 이 녀석이 가장 큰 GCF가 됩니다. 이 경우는 여기는 z가 없잖아요. 따라서 xy 스퀘어가 가장 큰 약수가 되죠. 그 결과 이러한 솔루션이 도출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7과 X가 되겠죠? 따라서 7X입니다. 이 경우에는 X는 제일 작은 게 X3승이고 Y는 Y2가 되죠? 그리고 12와 6과 8의 가장 큰 약수는 2.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숨겨주면 되겠죠? 이것도 같은 예제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